오셨어요? 오냐? 어머니. 한수야. 네. 너, 내가 너한테 뭘 가져왔는지 아니? 뭔데요, 어머니? 벌써 이혼서를 준비한 거야? 뭐예요, 그거? 내가 가져오랬다. 뜯어봐. 제가 뜯을게요. 이건 어때? 서프라이즈 했니?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거기 미술관 실장이 그러더라. 너 이거 마음에 든다고 산다고 해놓고는 그냥 갔다고. 네. 그래서 내가 샀지. 서프라이즈 선물로. 정말요, 어머니? 우리 제니는 얘 닮은 예쁜 아기 하나 낳고, 우리 현수는 얘 닮은 예쁜 아기 하나 갖고, 그럼 정말 좋겠다, 그치? 검진 시간 몇 시야? 같이 가. 아니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집에선 아무래도 말씀드리기 좀 불편해서. 또 네 아버지 회사 얘기구나. 네. 네 아버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분 아니셔. 돈만 들어오면요. 어머니, 아빠 회사 투자해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 그렇잖아도 지금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정말요? 생각보다 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돈 액수가 커. 우리 대북 상사로는 턱도 없더라. 그래서 자금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곧 네 아버지 회사에 큰돈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쓸 테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선 경매 받아요? 어, 우리 엄마가 주최하는 거야. 너랑 시간 되면 같이 오래. 스케줄 어때? 아니, 좀 이따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이 있긴 한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끝나고 바로 갈게. 그래? 그럼 나 먼저 가야겠다. 수 오빠 노려나? 그때 만났던 대복 상사 대표이사? 어, 복희 아줌마는 100% 올 거고. 그럼 같이 올 수도 있겠네. 이건 진짜 오프다 레코드인데 수 오빠 와이프 피임약 먹는데? 아니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 근데 문제는 오빠랑 가족들 앞에서는 임신하고 싶다고 엄청 쇼를 하나 봐. 정말? 아, 수 오빠 불쌍해. 자기 와이프가 뒤로 딴짓하는 거 알면 얼마나 배신감 들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 문제야. 제3자가 관여할 문제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정말 확실한 거야? 어. 넌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 그건 말해줄 수 없지. 아니 엄마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수 오빠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 그랬다가 그 집 난리 나면 제니 입장만... 제니 씨구나? 절대 비밀? 네. 하긴 너 이 무관과 내가 하니까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만. 정말 몰랐어요. 유일하게 한 장 남은 사진인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정말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내 차 이렇게 됐다 하니까 미안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준다며. 내 목걸이 망쳐놨으니까 네 것도 뭐 하나는 망쳐야 하지 않겠어? 이봐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쪽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던 거는 그쪽이 아끼는 게 그렇게 돼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지. 애당초 그걸 땅에 떨어뜨린 건 그쪽 잘못 아니에요? 뭐? 나는 엄연히 노선대로 들어왔고 엄연히 주차구역에 주차한 거밖에 없다고요. 닥치고 꺼져. 말이 너무 심하다 너? 뭐? 너? 그래 너! 딱 봐도 나보다 어린 거 같은데 너는 계속 나한테 너너 그러면서 나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계속 그래주길 바랬니? 뭐 이라... 서준아 아직 못 들어갔어. 주차장에서 완전 또라이 만났어. 뭐, 또라이? 저기 어디 사진 복원하는 데 없을까? 어떻게든 복원해야 해. 어디? 알았어 거기서 봐. 기가 막혀. 아기도 엄마도 이상 없네요. 앞으로 지금처럼 영양관리만 잘하면 되겠어요. 네. 저 근데 어쩌죠? 미안한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니 씨 출산은 아마 내가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 연수를 한 2년간 가게 됐어요. 그거 저번에 신청자 많아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다 강 회장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이에요. 에? 어머니가요? 어머니 뭐지? 은연수가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멀리 보내고 정작 피임약을 먹고 있는 은연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안 되네. 설마 어머니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아, 오늘 제 친구가 여기 도우미로 왔거든요. 근데 어머니 여기서 봤다는 연락받고 저도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왔죠? 그랬구나. 잘 왔다. 이제 일단 가자. 복희야! 아, 뭐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기야? 어? 그게...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떻게 여기서 보내요? 아니, 근데 둘은 무슨 사이? 저희 어머니세요. 세상 진짜 좁네.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복희 며느리 수호 철하고? 그러게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어요? 그렇잖아도 수호 와이프 궁금했었는데. 예, 근데 한국말 잘하네. 네? 왜? 친정인 미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수호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려야 한다 해서 우리 아무도 못 갔었고. 저, 미국에서 벤처 사업 하시는 집안 자제라고 했던가? 네? 아, 저는... 응, 맞아. 친정아버지가 미국에서 IT 기업을 크게 하시는 창업주이셔. 그 집안 외동딸. 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알아. 그렇잖아도 부르려고 했어. 너 아까 좀 당황했지? 솔직히 네. 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너에 대해 말을 못했어. 저 창피하셨어요? 네,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했던 건데. 나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너 부끄러워한 적 없어. 근데 왜 저에 대해서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왜 벤처기업 외동딸이에요? 그게... 우리 수호랑 비슷한 시기에 칠강백화점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주차요원이었어. 그걸 두고 첩이면 모를까 본처로 들어앉힌 건 남자 쪽에 하자했어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 성불구로 만들어 놓는데 정말이지 이 바닥 소문 진저리가 쳐지더라. 그러다 보니 넌 남의 입이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부풀려질지 겁이 났어. 네. 넌 날 그동안 그렇게 겪어놓고도 내가 널 창피해서 그랬다고 생각한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빈말 아니라 넌 나한테 딸 같은 애야. 세상에 자기 딸을 부끄러워하는 엄마가 어딨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분이신데 참 미련해요. 그쵸 어머니? 미련한 걸로 치면 나도 그렇지 뭐. 진작 너한테 사실대로 말했음. 이런 오해 안 했을 텐데. 그만 올라가시오. 피곤하겠다. 네 어머니.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저기 형님. 어. 혹시 이 약들 말고 뭐 더 먹는 약 있어요? 없어. 왜? 정말 없어요? 자 이게 다야. 어머니께서 동서하고 나한테 똑같이 지어주신 거. 잠깐만요. 깜짝이야. 왜 그래? 동서. 다섯 알이네요? 응. 왜? 아, 아니에요. 약 드세요. 기분 좀 괜찮아? 뭐. 아까보다는. 그깟 사진 한 장이 뭐라고. 나한테 그깟 사진 아니야. 죽을 만큼 아팠을 때 네가 내 손 잡고 세상 밖으로 나와준 날이야. 그날 찍은 사진이라고. 그걸 그 여자 짓밟았어. 아 정말이지 패주고 싶어. 맞네. 나보다 확실히 한 알 더 많아. 혹시 그럼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예요? 저희 형님 약 성분 검사해 주셨더라고요. 아, 아, 네. 왜 하신 거예요? 혹시 임신에 저해되는 성분이 있을까 봐서요. 그랬더니요? 성분 검사 결과지 가져가셨는데. 이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드린 거예요. 보다시피 다 임신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이에요. 이거 정확한 건가요? 그럼요. 100% 다 정확해요. 저희 병원 약재부에 의뢰해서 얻은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왜요? 아, 아니요. 피임약을 어디다 숨겨둔 거야? 이제 오세요. 네, 침 좀 맞고 왔어요. 내 방에서 뭐해? 반창고가 필요해서. 어? 이거 통째로 가져가. 고마워요 형님. 사부님 간 좀 봐주세요. 아, 네? 동서 얼른 내려와. 네. 여보세요? 은현수 씨 휴대폰인데요. 은현수 씨가 뭘 했다고요?